코미디 영화는 다 재밌습니다. 그쵸? 네, 드디어 네. 집 나갔던 코미디 영화 한 편이 극장가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아니죠. 코미디 영화 컴백홈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범수. 이범수 씨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네가 내가 김민경이어가지고 나랑 김태균이라고 다 김수만인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인사 좀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범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와. 자, 컴백홈 여기저기서 지금 뭐 예고편이 한참 나오고 홍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와, 3년 만에 코미디 영화로 돌아오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예, 어떤 영화입니까, 컴백홈?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말 제목 그대로. 예, 네, 집으로 돌아온다. 모든 걸 잃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아들이 네. 네, 그 개그맨 네? 잘 안 풀리는 개그맨 직업의 아들이에요. 네. 아. 네, 아버지가 미워서 집을 떠났었고 아버지는 조폭인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 조폭 그 조직을 네. 접수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네네네. 개그맨이 그렇죠. 내려와서 조직을 아버지가 이끌던 조직을 다시 대를 이어서 이제 이끌어 가야 네. 되니까 그 조폭의 2인자와 또 이 경쟁하고 야. 갈등이 있는 네네 서로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조직의 조직을 어떻게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개그맨이면 그 피가 있을 텐데 그렇죠 웃기고 싶어갖고 막 환장할 것 같은 느낌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는 재미인 거죠 조폭과 개그맨 네. 야. 조폭과 개그맨 되게 이런 조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그맨은 누구가 하시나요? 네, 그럼 너무 궁금해. 아, 개그맨 역할이 이제 송세벽 씨. 아, 송세벽 씨. 네네. 아, 예. 이번 개그맨. 아들 역할이고. 이번 아들이 아 저는 그 조폭의 2인자. 아. 그럼 이범수 씨하고 송세벽 씨가 이렇게 네, 갈등하는. 네. 아. 근데 또 개그맨 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개그맨으로 생각했죠.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웃기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만. 그래서 새벽에한테 야 개그맨 연기하는데도 힘들지 않으니까 네. 형 뭐 못 나가는 개그맨이라 어차피. 아 못 나가는 개그맨. 아, 예, 예. 잘 나가는 개그맨이 아니고. 아, 예, 예.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또 개그맨 분들도 네.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어, 그래요? 네. 누가 나와요? 김준호 씨, 뭐 네. 김대희 씨, 네. 또. 저기 김지민 씨, 네, 아, 카메오로 네. 영화도 같이 들어가는 이제 연애를 하더니 영화도 같이 나가고 막 그러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약간 좀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조폭 이런 영화들 이렇게 무술도 잘해야 되고 네. 이런 건 제가 나가서도서 그렇지 않았을까? 아 조직을 네. 여자 개그맨이 접수하는 거야. 네. 따가 올린다. 아 내가 여기 카메오로 나갔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저도 그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죠? 네네네. 아 그럼 얘기 좀 해보셨으면 혹시 2가 제작된다면? 아, 그럼 제가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직을 접수하는 거예요, 민규. 아, 그럼요. 와, 신난다. 송세벽 씨가 이제 여동생이 있었던 걸로. 아, 아, 좋네요. 아, 예. 아, 잘 맞나? 예. 일단 이 영화가 잘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아, 그럼 돼요. 열심히 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컴백홈. 네. 우리 이범 씨 역할이 강돈이라는 역할은 강돈. 어떤 캐릭터예요? 네. 뭐 조직의 2인자로서. 예. 운전기사부터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많이 하고 고생을 했는데 이 조직을 아들 녀석이 먹으려고 하니까 아, 이거 줄 수 없다. 그렇지. 네, 그래서 뭐 비열하죠. 네. 악역입니다. 이 충청도 사투리 쓰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충청도 조폭 이야기니까. 충청도 사투리 연기하면 또 이범수 씨가 딱이죠. 딱 아니요? 딱이요? 그 연기는 뭐 이범수 씨 따라갈 사람이 없잖요. 그러니까... 아, 충청도 말이 편하죠. 아~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네, 충북 청주입니다. 아, 근데 은근 좀 어려워. 충청도 연기가 좀 어려워요, 사투리가. 아, 그래요? 네. 아, 난 충청도가 편한디? 진짜 자연스럽네. 아, 재밌어요, 은근. 전 어려워요. 충청도 출신의 개그맨들이 많아요. 아. 대전 분들, 그쵸? 맞아요. 김준호 씨도. 김준호 씨도. 대전. 네, 대전. 네. 은근히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말이 느린가요? 근데 그래서 다? 아니요. 충청도가 느리다고만 생각하는데 빠른 거 되게 빨라요. 아, 그래요? 아니요. 아이고 나도 그런 짓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게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빠른 사람도 많아요. 형님 좀 느긋느긋하십니까? 저요?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진 예. 않아요? 아, 또 다 그렇진 않구나. 예. 3548님. 청주의 네. 아들 이범수 형님. 아. 우리가 충청도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응원해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원래 연기자가 언제부터 꿈이셨어요? 정확히 고등학생 때죠. 사투리로 그냥 계속해요. 그래요. 우리 뭐 이렇게 충청도로 얘기해요. 저
전 고등학교 때 진짜 평범하게 살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학생으로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그 세상의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 어르신 말씀인데요. 일단 어느 날 그 점심 시간 때 직장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흰색 그 와이셔츠를 입고 그 딱 식당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아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겨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 예. 네. 그래갖고 이제 배우를 선택하신겨? 고민하다가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보고. 야! 그 영화를 보고 원 보고 투 보고 원이죠. 네. 아 안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미쳤어요 저도. 아~ 그때 막 주윤발 선글라스 딱 그렇죠. 이쑤시개 성냥개비 성냥개비 막 예. 라이터 탁 켜고 이렇게 예. 마시고 그런 거 있어요. 야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아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그게 자극이 됐구나. 예. 저 직업이 멋있는 것 같다. 저렇게 인생 살만하다. 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배우 인생 그때 결정하게 되신 거군요. 네. 아 저도 그 주윤발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너무 재밌었고 주윤발 씨가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미아리에 있는 무슨 돼지극장. 거기에 얼굴 보러 갔잖아요. 돼지극장에 오셨어요? 주윤발 씨가? 네, 돼지극장에 왔어요. 왔는데 그 바바리를 입고 왔어요, 그거를. 영화 홍보차 오셨고. 네, 홍보차. 네. 영웅본색 홍보차 네. 온 거예요. 그래갖고 조그만 애, 되게 조그만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옷 끝자락을 한번 잡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야. 네. 너무 편이어서. 그때 또 광고 엄청 많이 찍으셔가지고. 짤랑이에요, 메이켓. 많이 먹었죠. 그때 저희 집 슈퍼에 있는데 엄청 잘 나갔어요. 아 슈퍼에서. 그렇죠. 네. 문자 좀 읽어주세요. 네, 3400님께서 범수 형님 저희 아버지 나오신 고등학교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기가 네요. 저도 청주가 고향입니다. 이번 영화 대박 나시기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선물 하나 뽑아주시죠. 네, 예. 야 우리 아버님께서 아버지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범수 씨의. 네. 잡았다. 자 뭔가요? 발표해 주세요. 뭐죠? 왁싱? 왁싱! 아! 아버님께 드리세요 아버님께. 아버님 좋아하시지. 아버님, 그럼 후배가 아버님 털 뽑아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방청객 문자 하나 왔는데요. 네네. 1208님 어디 계신가? 120. 앞에 저분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 이범수 오빠 팬이에요. 포스터만 보면 송세벽 씨가 2인자 같아요. 야 포스터가 아 포스터 있습니다. 오 느낌이 강돈이 어떤 사람인지 캐릭터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스틸컷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 네네. 가운을 다 입고 네. 혼자 갈비대를 이렇게 탁 뜯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와 한쪽 무릎 의자 위에 올리고 네. 저 손가락 보세요 디테일. 손가락은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허세인 거죠 허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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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이게 네. 이제 캐릭터예요? 네네네. 이제 이거 볼 때 아까 포스터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손이. 아 그게 설정을 네. 하신 건가 보다. 네네. 손을 얹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세 개를. 와. 근데 왜 이런 디테일을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방이지만 그 조직을 접수하고자 하는. 네. 뭐 성질 살아 있는 거죠. 성질이 살아 있고 오기가 살아 있고. 네. 아, 되게 안정적인데요 해보니까. 그러네요. 닭발 같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럼 거기서 영화 안에서 푸시업이나 운동하는 장면도 나옵니까? 아, 그래 이걸로 이렇게 운동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속으로 하고요. 아, 속으로 하셨어요? 네네. 이범수 씨 하면 또 영화 네. 찍을 때마다 현장에서 애드립이 아주 탁월하신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이번 영화에도 그 애드립의 능력이 발휘되셨나요? 뭐 애드립이 많다기보다 일단 그 대본을 보면 그 충청도 사투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게 좀 문어체로 돼 있는 충청도 사투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맛을 살리려면 네네네. 근데 이제 구어체로 좀 실제 사용하는 사투리로 좀 많이 바꿔서 하곤 했죠. 와, 이게 언제 개봉인가요? 10월 5일이니까. 네네. 그러면 내일 모레 개봉이네요. 내일 모레죠. 네. 와, 수요일 네.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네. 오. 내일 모레 개봉입니다, 여러분들. 재미난 일이 좀 다운되어 계신 분들은 이 영화 보시고 이걸 한껏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미디 영화가 너무 없었어요. 예예. 예, 예. 거기 하셨던 대사 중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이제 그 새벽이를 네. 이제
대충 한 일주일만 바지 사장 해. 응. 내가 한 돈 한 10억 줄게. 응. 어, 그냥 어, 저 그런 거 못해요. 그냥 향마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머리 굴리고 10억 갖고 됩니까? 뭐 그 더러운 돈을 뭐. 더러운 돈이 어디 있어 엄마? 돈이면 다 좋은 거지. 그 대사가. 어. 네. 더러운 돈이 어디 있어? 돈이면 다 좋은 거지. 네. 어. 맞지. 혀 임마 그냥 10억 줄게 혀. 난 하지 뭐. 참 어렵네요. 사투리가 저는 안 돼요. 아, 저는 못 따라가겠네요. 한국 영화의 네. 발전을 체감하셨다고 하는데 어? 그게 바로 문신 때문에 영화계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아, 왜요? 네, 네, 이제 어, 문신 우스, 기술이. 네, 우스갯소리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물론 뭐 카메라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자본이나 모든 뭐 시스템이 멋지게 네. 발전했지만 또 작게는 문신을 그 제가 신의 한수라는 영화를 2014년도인가 네네네. 그 당시에 했었는데요. 그때도 전신 문신을 하는데 그때는 한 10대시간이 걸렸어요. 뭐 서서 졸면서 문신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도 엄청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신이니까. 네. 그 문신 문장 하시는 분 세 분이 달라붙으셔서 앞뒤로 막 이제 저게 이제 그 당시 신의 한수 때죠. 예예. 신의 한수 때죠. 근데 이번에 작년에 촬영했으니까 21년이죠. 네네. 21년도 작년에 하는데 저거 한 시간 반만에. 예? 어. 전신을요? 네네. 아니 그림 되게 디테일한데요? 아 그 엄청? 그냥 무슨 기계로 프린트를 한 건가 이렇게 몸을 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만큼 이제 이 판 그게 스케치처럼 네. 이렇게 몸을 대서 네. 일단 그 이걸 떼면은 이제 여기 판박이 느낌이죠. 본이 떠지는 건데 아~ 그 판박이를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에 안 지워져야 되고 안 지워져야 돼.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이 판박이가 진짜처럼 이렇게 왜 가짜는 장난감처럼 번들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처럼 잘 흡착돼야 되고 네. 뭐 그런 기술력. 네. 야~ 그럼 저희도 이거 판막이 하면은 됩니까? 안 지워지면 이거 얼마나 가요? 아니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오래 갑니까? 아, 며칠 가겠죠. 근데 지우기는 약품으로 쉽고? 지웠지만 네, 네. 아, 약품 그냥 놔두면 좀 꽤 오래 갈 거 같아요. 네네. 오~ 문신 같은 거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 저는 한 번도 무서워서 못 하니까. 어, 아플까 봐. 네. 이제. 오, 진짜 근데 너무 화려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오래 걸렸을 거라고. 한 시간 뭐 생각했어요. 네네. 여기에 또 누가 출연하시죠? 송세벽 씨하고 이범수 씨하고. 그다음에 또 뭐 어, 송세벽 씨의 그 첫사랑 고향 첫사랑 역할로 라미란 씨. 아. 세 명이 만나면 네. 안 웃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라미란 네? 씨까지 묶였네요. 세 분이. 네, 뭐 인교진 씨, 뭐 김원혜 씨, 아~ 이준혁 씨, 네. 아우. 오대환 씨. 오. 잘하시는 분들이 뭐 다 모였네요. 네, 진짜 와. 아니 근데 송세벽 씨랑 라미란 씨가 러브라인이 네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역시나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인 러브라인.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고향 때 첫사랑이 다 네네네. 있고 하니까 네네. 부럽지는 않으셨어요. 러브라인이요? 네 러브라인 하고 싶잖아. 걔 영화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지 않나요? 예. 오. 어, 예, 예. 부러웠다는 얘기 안 부럽다는 얘기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어.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 아, 예. 자, 우리 라미란 씨가 네. 그 얼마 전에 왔다 가셨 지난주에 왔다 가셨을 거야, 아마. 어. 예, 그 정직한 후보. 네, 네. 예, 영화 두 편이 지금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이네요. 아. 보니까. 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경영 씨도 나오시고 아, 그렇죠. 이준혁 씨, 네. 오대환 씨, 인교진 씨, 김원혜 씨. 연기파 배우들이 다 많이 나오시네. 액션도 많습니까 거기? 액션이 있긴 있는데, 네. 화려하진 아니에요. 코믹 액션이니까. 네, 코믹 영화. 그래도 조폭과의 싸움이 있으면 되게 멋있는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아들 역할 기세 역할 그 새벽이가 맡은 기세 역할이 네. 원래 조폭을 하던 게 아니라 개그맨 아. 출신이니까. 네. 네. 아. 어떻게 그랬지? 대충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줘. 어, 그래 난 너무 궁금한데. 어, 전혜원 씨, 네. 이범수 씨 앞으로 문자가 왔어요. 응? 소울이 아버님 아이들 어릴 때 육아 예능 나오셨던데 둘 다 초등학교는 들어갔는지요? 아 그럼요 들어갔죠. 예.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5학년 2학년. 5학년 2학년. 네네 초등학교. 진짜 많이 컸다 네. 5학년이면. 2학년. 이제는 아빠가 배우라는 걸 정확히 알겠네요. 그렇죠? 알죠. 어. 멋져하죠 아빠의 직업을. 그러니까 새삼 느낀 게 귀엽죠. 이제 지금 애가 귀여운 걸 새삼 느꼈어. 아니 아빠가 그러시면 안 되죠. 애들은 계속 귀엽죠. 제가 요즘 이제 그 범죄도시 3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촬영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집에서 아, 형님 요 얘기는요. 네. 2부에 넘어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죠 뭐. 예. 예. 음악이 나오면 이제 그만 닥치란 얘기. 예, 시간이 모자라고. 네네. 2부로 넘어갈게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yeah. 자 이범수 씨와 함께 네. 2부의 문을 엽니다. 예. 컴백홈 영화 홍보차제 나오셨는데 네. 아까 얘기하던 얘기 마저 해주시죠. 네. 범죄도시 3를 찍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식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 이틀 2, 3일 있다가 밖에 있는데 이제 둘째. 네. 2학년 학교 2학년 다니는 이제 둘째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삼 귀여운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어 아빠 왜? 아빠 이번에 영화 뭐 들어간다 그랬지? 어. 어? 친구 있나 보다. 아, 친구가 있나 보다. 어 그 범죄도시 3. 어 그거 뭐 어 언제 들어가는 거야? 어 다 다음 달에. 난 얘기했는데 왜 그러나. 마동석 삼촌이랑 같이 하는 거야? 어, 그럼. 어 알았어. 이거는 자랑하는 거지. 자랑하는 거지. 100%야. 네. 예. 어. 다음 영화 언제 들어간다 그랬지? 아빠? 알면서. 어. 귀엽다 귀여워. 아빠가 다음 영화 뭐 들어간다 그랬지? 범죄도시 3 얘기하고 마동석 삼촌 얘기하고. 아 귀엽다 귀여워. 아, 무슨 역할을 맡으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네 맞아요. 1, 2에는 안 나오셨으니까. 아 범죄도시에서요? 예, 네. 네. 이제 그 활동 무대가 이제 광역수사대인데요. 아, 광역수사대. 네, 네. 광역수사대 이제 팀장 역할 맡았죠. 대장. 네. 오~ 그래도 저쪽으로는 범죄 쪽은 아니시네요. 그래도. 예. 네, 왜냐면 쭉 가야 되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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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으네. 네, 소탕이 되면은. 그렇지. 예, 예, 예. 가야 되니까. 아우, 좋은 역할이네. 근데 얼굴이 전에 뵀을 때에 비해서 조금 거무잡잡하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이제 촬영하면서 좀 태닝을 했고요. 아, 일부러? 네, 일부러요? 어, 이 역할 때문에 태닝을 하셨구나. 아니 근데 그러면 마동석 씨도 이번 당연히 나오실 거니까 두 분 같이 연기 호흡은 어떠셨는지? 아, 그 무척 좋아요. 그 오픈마인드랑 현장에서 좀 이렇게 즉석에서 감독님과 상의하면서 만드는 네. 장면들도 덜어 있고요. 네, 배우들의 또 그런 이게 좀 뭐라죠? 티카타카라고 해야 되나? 티카타카. 티카타카. 네, 그게 맞아야 되니까. 티카타카도 괜찮아요. 티카타카. 뭐. 네. 뭐 그게 그거죠 뭐. 티카타카. 예, 예. 틀려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티카타키, 티카타키 뭐. 그래도 돼요. 예. 티카타키. 그리고 우리 손석구 씨하고 그분 누구죠? 아,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예, 그분 반장님 역할 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책이야. 아, 책이야. 아, 배우하고 한번 나오시고 나서 천만을 찍었거든요. 오, 예. 500 찍을 때 오셔갖고 천을 예. 넘어가셨어요. 꼭 같이 나와주십시오 다음번에 또.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목격담입니다. 아 이거 읽어야죠. 네. 3666님인데요. 목욕탕에서 뵌 범수 형님은 큰 산가도 같았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최강 남자 이범수. 감사합니다. 네. 아 목격담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신 걸 보내셨네요. 요 큰 산가 큰 산과도 같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넘사벽이란 계속 웃고만 계시는데 넘사벽이란 얘긴 거죠. 예, 최강 남자 예. 이범수 이번 생에서는 예. 안 되는 거죠. 야. 자, 116 하나님 범수 예. 배우님은 외과 의사 봉다리 안중근 역이 최고였죠.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병원에서 촬영해서 자주 봤었는데 훈남. 사인도 아주 잘해주셨어요. 대학생들에게도 인기 폭발하셨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당시 함께 좋아했던 동기들이랑 이번 영화도 예매해야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봉다이 안중근 역이 진짜 장난 아니었죠 인기가. 네. 건국대학교 그 병원에서 병원에 촬영했었는데 네. 네. 그때 그 만나뵌 팬분인가 봅니다. 네. 선물 하나 주시죠. 아 선물. 예예 이번. 자 이번에는 또 왁싱 뽑으실 거예요. 자 요긴한 걸 뽑아야 될 텐데. 116 하나님. 네. 선물 갑니다. 선물 갑니다. 자 과연. 라면 세트. 오늘 라면 비가 와서 그런가 봐. 라면 잘 나가네 아주. 땡기지 땡기지 라면. 오. 그날 라면. 이현덕 씨 예능 동고동락 하실 때 방송국에서 알바하고 있었어. 뵌 적이 있었어요. 마주쳤을 때 사인도 받았네. 건강하세요라고 적어주셨어요. 요즘 예능은 안 나오시나요? 개그감 펼쳐주세요 하셨네. 얼마 전에 그 라디오 거기 스타에 나오시지 않았어요? 네네네. 예예 예. 예능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예능 재밌죠. 그렇죠. 예 예능 재밌죠. 그 동고동락이라는 프로를 들어갈 때만 해도 아 이거 좀 부담스럽고 이거 해도 되나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이랬는데 한 2회 녹화하고 나니까 이거 좀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대학교 때 MT 가서 노는 것 같고 그치, 맞아. 그런 즐거움을 했었죠. 아, 재밌었어요. 근데 만약에 또 들어온다면은 하실 생각이 뭐 생각해봐야겠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맞아. 애들은 또 예능 좋아하니까. 이거 동고동락에서 노래 특이하게 부르시는 게 창법이 좀 유행했었는데 이거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모든 단어에 스를 붙이는. 뭐 루돌프 사슴코였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것도 그 쉬는 시간에 그 대기실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는데 재석이가 형 이거 되게 웃긴다고 하면서 해보라고 해보라고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녹화 때 시키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이제 이건데 이걸 그렇게 부르면 심심하니까 스를 붙여서 루돌프 사슴코스는 매우 반짝이니 스코스 이렇게 부르세요. 맞아 맞아 아 들으니까 기억났어. 어려운데 어떻게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막 루돌프 사슴코스 매우 반짝이니 스코스 매우스 반짝 이니스코스 네. 뭐. 오 이거 어떻게 마니스네 가바스타 타멘스트 왜 눈동자가 흔들려요? 눈다 불스트 불는다 해겠스무스 어려운데 와 잘하시는데요? 웬만하면 바로 따라하시는 분인데 아 이게 좀 어려워. 와 윤성민 씨 네 충청도는 역시 짝패죠. 진짜 연기 최고였는데 이범수님 대사 이거 직접 해주세요 좀. 요거 살아보니께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이더라. 아 그건 진짜 유명한 대사죠. 네. 그쵸 오래 버티 존버가 승리한다. 그치 네. 그치 야 이거 예전에 영업할 때 팀원들한테 아주 많이 사용했던 명언이었습니다. 네. 진짜 명언이죠 이거는. 진짜. 맞아요. 저는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17년째 이러고 여기 앉아갖고. 그럼요 저도 진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저도 버티고 있어요. 아 태기 씨 강하시죠. 아이 고마워요. 버티는 게 이긴 걸. 저 0522님 방청입니다. 배우님 남편한테 자이언트 그만 보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계세요? 0522님? 아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 네. 그 예전 채널에서 드라마 채널에서 이렇게 예전 걸 계속 해주신 분 그 있잖아요. 드라마. 네네. 자이언트의 남편이 빠진 모양이구나. 뒤에.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자이언트에 빠지셨어요? 자이언트 원래 본방송 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아 본방 때도 보셨고. 네. 그냥 보셨으면 됐지 왜 또 봐요? 지금 그때가 2010년이거든요. 네네. 지금 2022년이란 말이죠.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근데 TV에서 재방을 계속해서 뭐 나오면은 식구들 일어나기 전에 저 혼자 보고 있어요. 와, 그 계속 봐도 안 지겨우세요? 네. 재밌어요? 우리 이범수 씨 연기는 자이언트에서 어떠셨어요? 그때 눈빛이 강렬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오래 많이 봤으면 대사 하나는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몇 편에 어떤 뭐 어느 장면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네네. 장면이다, 어떤 네네. 대사다 이런 거 딱 하나만. 네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또 기억이 나는 대사가 없어서. 네. 네. 장면. 눈빛 때문에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눈빛 연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범수 씨의 눈빛. 이범수 씨 보면서 그 눈빛 똑같이. 예. 네. 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어. 와. 근데 와이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계속? 예, 그만 좀 보라고. 계속 봐야 좋잖아요. 재밌으니까 보는 거니까. 자, 눈빛 얘기해 주신 팬이니까 네. 선물 하나 또 넣어주시죠. 자, 남편께 드리는 선물. 자, 남편께 드리는 선물. 자, 짜잔, 아내가 짜잔, 좋아할 짜잔, 수 짠. 있는 빵. 네. 이건 뭘까요? 뭐예요? 껌이야.
예, 껌 씹으면서 네. 저 자이언트 보세요 네. 이제. 팝콘 드시네. 껌 씹으면서. 예. 야. 아니 또 여기 방청중이 또 보내셨는데요. 5662번이십니다. 깡패 연기 중에 짝패의 진지한 깡패 연기, 컴백홈의 코믹 깡패 연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이범수 배우님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하셨습니다. 일단 뭐 다 재밌죠. 다 재밌는데 악역이 왜 재밌느냐면 이 연기라는 것이 이제 역할을 맡아서 플레이하고 연기를 맡은 역할로 노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악역이라는 거는 허락 맡은 그렇죠. 허락 맡은 그렇죠. 일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놈이죠. 못된 짓을 실컷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그런 이제 악역의 그 맛이 있죠. 코믹 깡패는요? 코믹 깡패 연기나 진지한 깡패 연기 중에 뭐가 어떤 게 더 뭐가 더 일탈인가요? 네. 아무래도 코믹한 깡패가 귀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어떤 존재감을 발휘해야 되는데 뭔가 좀 비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종삼 씨, 이범수님, 정준호님 두 분 중 누가 더 사투리를 잘하시나요? 만만치 않던데. 이저 준호 형님도 예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충남 네. 예산. 네. 예산 분이시고 충청도 조폭 연기도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두 분이 좀 이렇게 대결을 하신다면 저는 이범수 씨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약간 구수한 느낌이 좀 나시고 준호 형님은 좀 뭐랄까 뭔가 반듯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33417님 태양은 없다부터 팬입니다. 이범수 형님 진정한 단발자. 아, 이건 끝났죠. 단발자는 정말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때 그 에피소드가 네. 그때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시죠. 그 태양은 없다에 제가 이제 오디션으로 너무 잘 어울려. 오디션으로 캐스팅. 단발이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당시 깍두기 머리라고 스포츠 머리를 원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했어요. 단발로 하겠다. 그러니까 깍두기 머리는 너무 다른 영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상하다. 저는 단발 머리로 가고 싶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해서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 같잖아. 단발 머리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제가 옛날에 택시를 탔는데요. 이렇게 택시 그 기사 선생님이 단발 머리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 뭔가 과거의 역사가 느껴지고 그 범상치 않은 그 기운이 저거 반드시 내가 한번 악역을 맡으면 꼭 해봐야 되겠다. 꼭 해봐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게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갸우뚱갸우뚱 하셨는데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야 범수야 네 말이 옳았다. 그렇죠. 진짜 기분 좋았겠다. 와, 그 옆에 계신 분이 저 아까 그 사진에 옆에 있던 분이 신인 시절의 박성웅 씨예요. 진짜요? 네, 네. 아까 그 사진. 박성웅 씨 완전 어렸을 때 여기 박성웅 씨. 그때 아주 열심히 했었죠, 네. 서로가 네. 이야. 그래서 제가 그 태양 없다 단발머리의 효과가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기분이 어떨까 저는 그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헐리우드 영화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그 하비에비 바르뎀이 단발머리라고 나오는데, 과거에 태양은 없다의 저를 보고 느끼시는 감정이 지금 내가 느끼는 저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웃기고 묘하면서도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SBS 드라마 중에 그 김남길 씨가 나오신 드라마 뭐였지? 열혈신부. 그 열혈사제. 거기에도 그 악역이 단발머리한 친구. 네. 은문석 씨가 롱드로 나왔죠. 롱드. 아 이러면서 약간 좀 시작이네요. 시작을 하신 것 같잖아요. 이런 느낌에 주신 게 좀 시작이네. 그렇지, 맞아. 약간 송현주님께서 넉살님 같아요. 넉살 느낌이 좀 나. 있어. 눈도 크시고 이러니까. 자, 얼마 전에 우리 배우로서는 진짜 우리 이정재 씨가 에미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 장면 보시면서. 너무 좋죠. 이상이 막 높아져가고 있고. 그럼 자랑스럽고. 네. 뭐 1080님은 범수 형님 예전에 짝패 촬영할 때 보조 스텝으로 근무했던 막내 스텝이었었어요. 현장에서 커피도 잘 사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때 오데오 가르마 빠마 머리 너무 잘 어울리셨는데 다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헤어스타일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짝패라는 영화 할 때는 그 충청도 그것도 조폭이면서 짝패에 맡았던 장필호라는 역할은
아주 그 컴플렉스 덩어리, 실력도 없고 오기만 있지 실력이 없는 깡패를 선이 얇고 가벼운 캐릭터라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싶어서 파마를 했거든요. 자기 딴에는 이제 그 이태리 지중해 요트 위에 있을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인데 자기 마음은 자기 딴에는 네. 야. 자기 딴에는 네 그렇지 않은 이제 파마 머리를 했는데 많이 좋아하셨죠 또 그 머리 스타일. 아, 그렇게 깊은 생각이 있는 거네요 머리 헤어스타일 하나 하나가. 아, 요 머리입니까? 지중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와, 진짜 연기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를 딱 받았을 때 그냥 우리는 그 성격을 연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진짜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지, 세팅을 해야죠. 그거를 아무래도 다 본인이 직접. 네, 이렇게 딱 화면과 스크린으로 보실 때 이게 좀 보시는 분이 밀착이 돼야. 안 해보신 역할 중에는 뭐 해보고 싶은 역할이 좀 있으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 저 연기 내가 했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그런 거는 뭐 그 기존에 맡으신 배우분들이 뭐 워낙 훌륭히 소화해내시니까 안 해본 네. 안 해본 것 중에서 뭐 왠지 바보 같은 역할이 왜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왜? 저도요. 바보라기보다 오브라더스에서 네. 그 조로증에 걸린. 네. 예. 나이는 초등학생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등학생인데 얼굴은 뭐 한 30대인 그런 이제 역할은 코믹 영화였죠. 그렇죠. 네. 바보 역할은 제대로 안 맡아봤어. 왠지 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형은 해봤잖아요라고 얘기할 뻔했어. 왠지 많이 해봤을 것 같아. 캐릭터가 그러시니까 따뜻한 영화인데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범수 씨가 신문물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은 이범수 씨가 깨톡을 안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서로 이제 소통하고 하려면 불편할 텐데. 네, 뭔가 이렇게 영화를 찍거나 하면 또 단체방도 있고. 제 부끄러운데. 그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안 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요즘 톡으로 뭐 보내는 것도 사진도 되게 잘 가고. 문자로 잘 보냈는데. 그러니까 단체로 이렇게 막 내가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섯 명이 있으면 다섯 명이 또 일일이 다 내가 문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딱 보내도 그 다섯 명이 함께 볼 수 있으니까. 문자도 받는 사람 다섯 명 한다면 보내면 다 가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진짜로 이게 이제 편한 게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사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문자로도 가지만 이게 좀 잘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거 인정합니다. 예. 아, 하나 인정받았어. 아, 나 하나 더 인정받고 싶은데 뭐 없나? 아니, 그래서 이제 카톡을 하라 그러는데 네. 그래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어떤 분들은 그거 하지 마 하면 또 귀찮아. 번거로움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래 뭐가 귀찮은지도 몰라. 왜 귀찮은지도 몰라. 이해를 못해 제가. 근데 그게 귀찮아? 귀찮지. 아유,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분 왜 귀찮은지 모르잖아. 안 하고 계세요? 그럼 안 할게 그랬죠. 예? 아 그분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안 하세요? 아, 그분은 자기가 해보니까 귀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라 차라리.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게 그걸 받으면요 택시도 어플로 그렇지. 잡을 수 있고요. 선물 같은 것도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번은 예. 인정. 한 번은 이제 전화 약속인데 집이 가까워서 차 타고 가기도 뭐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걸어서는 뭐 한 20분 차 타고는 한 5분 거리 정도. 그렇죠. 근데 딱 자리 전화 자리 끝나고 이제 택시를 잡는데 비가 스르르 오는데 택시가 안 잡혀. 요즘에 길거리 잘 안 잡으니까. 그럼 불러야 돼. 그래서 이거 왜 안 잡히지? 사거리 큰 사거리 택시 엄청 많은데 안 잡혀. 다 예약. 맞아요. 저기 누가 내렸어. 바로 10m에서 내렸어. 내가 잡으려니까 또 예약. 잡혀. 그렇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장거리 뛰려고 그러는 거야? 장거리 뛰려. 혼자 화났구나. 이거 막 더블 막 이러고 막 그랬어. 옛날처럼 더블 뭐 직진 막 했는데 안 잡히죠. 그래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네. 결국 걸어왔어요. 그봐. 집에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아 너무 화가 나고 말이야 뭐 다 사람들이 나 안 태워주고 어쩌고저쩌고 카톡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카톡으로 어떻게 택시를 잡아? 일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럼 별로 받을 생각 없으신 거죠? 아, 두 달 전에 그
앱 깔았어요. 아 네. 택시 때문에 네. 깔게 된다 깔게 돼. 네, 네. 자 일단은 광고를 빨리 네.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네. 영화 컴백홈 내일 모레 개봉합니다. 네. 네, 이범수 씨가 나오고요. 너무 재미있는 코믹 영화가 오랜만에 찾아왔으니까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개그맨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지. 네, 신나요 네. 갑자기. 자, 뭐 홍보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어 갖고. 벌써 가야 되나요? 예, 예. 야, 야, 야. 저희도 좀 할 게 있어 갖고. 아, 예. 예. 네, 뭐 요즘. 네. 정말 웃기고 재밌는 코미디가 그리운 계절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뭐 극장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번 감상해 주시면 좋은 시간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마지막으로 목격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8565님이신데요. 논산훈련소 27사단 7중대 93년 1월 4일 동기입니다. 아하. 오, 동기분이신가 봐요. 네네, 그러네요. 그 당시 제일 연장자이기도 하고 목소리도 크고 솔선수범에서 범수형님이 소대 선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개봉하는 컴백홈 대박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7년 내 7중대 훈련소 동기 박세호. 야, 우리 세용아 반갑다. 야. 아 기억나십니까? 아,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선물 하나 주고 네. 가세요. 그래야겠다. 세용 씨한테. 자, 야, 선물, 마지막 선물. 자, 우리 좋은 거 주십시오. 7연대 7중대 박격포 중대. 야 검은 주기표 세용이 반갑다. 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요? 뭡니까? 뭐예요? 백상. 와! 백상 와! 자 오늘 이범수 씨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는 길에 이범수 씨께 범수 씨께 드리는 노래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예, 이 영화 보고 싶다. 네. 한번 범수랑 저랑 같이 있는데 네. 어떤 분이 범수야 부르는데 둘이 다 쳐다본 적이 있죠. 자 우리 네. 또 영화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 이런 에러